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지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죠. 이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총재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발의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. 네, 이한승 기자. 먼저 법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. 이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요. 또 금융지주 회장이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를 하는 등 이 내부 통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지 않는 금융지주에는 과태료를 매기는 등 이 커져가는 금융지주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이기자, 그런데 뭐 현행 법안에도 지금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가 금융지주 업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. 하지만 내부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운영 방식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.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도 그룹 차원에서의 내부 통제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금융지주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내부 통제 책임을 이유로 지주 회장에게 책임지게 하는 게 맞느냐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.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.